다음으로 김봉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합동 분야로 하시겠습니다. 지금 밟으셔도 돼요. 5.18 민주화운동 생영령에 대하여 경례와 공령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생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공령. 이상으로 참배 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윤상원 박기순 부장님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오래 갖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윤상원 박기순 여사님께 대하여 일동 국령 바로 아직 그 화병에는 아직 꽃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는 네, 오늘 아침에 있는가 보죠? 네, 누가 왔다 가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왔다 가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올해는 제가 이제 국화로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무궁화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꽃 저희가 꽂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적십자라든지 저희들이 꼭 꽂겠다고 매년에 꽂아주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삽니다만 그래서 그분들 오실 때까지 좀 잠깐 꽃이 없습니다. 오늘 합니까? 예? 오늘? 아마 내일로 알고 내일이죠. 예. 그분들이 또 항상 자기들이 하는 그 봉사할 때라 생각하셔가지고 좋죠. 남한테 못 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없어서 좀 적십자이세요? 예. 예. 우리 박건희 유공장님 것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공장님 돌아가시면 다 들어가실 거고 100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800인데 하여튼 800기 1000기 하면 1만 2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시는 아시겠지만 보상받으신 분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수익률로 보면. 아, 일단 3,000기 정도는 더 조성해야 됩니다. 네, 3묘역을. 당장은 아니고요. 2년 만에 이 정도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한 1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연세가 바로 이쪽 국념